나야 되겠죠. 자, 새 문서. 지금 새 문서가 이게 생긴 거야, 만 거야? 뭔가 이상한 게 있는데요? 약간 느낌이 이게 약간 뻥난 느낌이 드는데? 왠지 불안해요. 자, 액션 스크립트 2.0으로 새 문서 만들어 놓고요. 사각형 하나를 이제 만들어가지고 심볼 등록하는 건데, 사각형도 우리가 맨날 쓰는 거 말고 프리머티브라는 거안 해본 거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우리 원형도 오벌 프리머티브 했고요. 사각형도 렉탱글 프리머티브라고 있거든요. 그걸 또 한번 봅시다. 자, 지금 하는 건 무엇이냐? 그냥 사각형? 사각형? 클래식 툰이죠? 사각형, 사각형, 클래식 트윈 하는 건데요. 예, 사각형을요, 그러니까는 요거 렉탱글이랑 오벌, 그 다음에 렉탱글 프리머티브랑 오벌, 렉탱글, 자, 렉탱글 프리머티브랑 오벌 프리머티브가 첫 번째 있는 렉탱글, 두 번째 있는 오버로가 무슨 차이가 있느냐? 무슨 차이가 뭐냐면요. 위에 거두 개는 쉐이프고 밑에 거두 개는 오브젝트. 그런 차이가 있어요. 자, 쉐이프라는 기능, 렉탱글 툴로요. 색깔 아무거나 줘볼까? 자, 그러면은 일단은 색깔을 해보고 합시다. 자, 렉탱글 툴로 사각형을 만들었다. 자, 이번에는 렉탱글 프리머티브로 사각형을 만들었다. 자, 그럼 겉으로 보기엔 똑같지만 성질이 달라요. 자, 그냥 렉탱글 툴로 만든 거는요. 아, 근데 여러분이 만들 때 이거 눌러놓으면 안 되지. 만들 때 이거 눌러놓으면 안 돼. 오브젝트가 되죠. 얘는 쉐이프고 얘는 오브젝트거든요. 이거 눌러놓으면 안 돼요. 안 눌러놔야 이제 쉐이프가 되는 건데. 쉐이프의 기능은 뭐냐면 요만큼 잘라서 이동한다. 요만큼 잘라서 이동한다. 모양을 바꾼다.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쉐이프 기능이거든요. 근데 렉탱글 프리머티브는 오브젝트 기능이에요. 아까 누르지 말라는 거 있었잖아요. 아까 누르지 말라고 했던 게 기본 눌러 있는 거. 그게 바로 렉탱글 프리머티브 오버 프리머티브 기능인 거예요. 얘는요. 부분 선택해서 삭제하는 게안 돼요. 오브젝트라는 거는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 덩어리라고 생각하세요. 덩어리. 덩어리인데 되게 딱딱한 덩어리라 부술 수 없다. 부술려면 쉐이프로 만들어야 된다. 쉐이프로 만드는 방법이 있긴 있어요. 컨트롤 B라고 브레이크 아파트 시키는 거 컨트롤 B 하는 방법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 하려는 거는요. 특별히 부술 일이 없기 때문에 렉탱글 프리머티브를 하는데 할 때요. 렉탱글 프리머티브가 또 그러면은 되게 새로 나온 기능인데 되게 편리하거든요. 뭐에 편리하냐? 이게 돼요. 모양이 바뀌어요. 선택을 했을 때 렉탱글 옵션이 있는데요. 이거는 쉐이프에 넣겠죠. 쉐이프엔 하고 나서는 못 고쳐요. 하기 전에는 이게 있긴 있어요. 쉐이프 하기 전에는 하고 나서는 못 고쳐요. 근데 얘는 그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둥글게 하겠다라고 하면은 쉽게 조절할 수 있고요. 또 리셋도 있고 뭐 링크도 있고 동서남북 따로따로 하는 기능 다 있고 그래요. 여기에. 예, 링크를 풀면 동서남북 따로따로 할수 있어요. 탑, 레프트, 라이트, 버튼을 따로따로 할수 있어요. 여기는 둥글게, 여기는 안 둥글게, 여기는 더 둥글게, 조금 둥글게. 이거 네 군데 다 조절하는 게 이건데, 링크를 풀어야 돼. 링크돼 있으면 하나 하면은 네 개가 먹어요. 그 링크를 풀어야 1, 2, 3, 4 따로따로, 1, 2, 3, 4 따로따로 할수 있거든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여기 이게 다예요. 이거 선택을 하면 여기 다 있어요. 요게 다예요. 예, 고게 다예요. 고기에서 이제 만지시는 거예요. 고기서 만지시는 거. 딴 데는 아니고요. 자, 그러면 얘를 심볼 등록하기 쉽니다. 심볼. 그래픽. 우리가 배운 게 그래픽이니까 그래픽으로요. 해서 여기다 갖다 놓고 어디서 시작할까? 여기서 시작할까? 자, 여기서 시작을 할게요. 자, 심볼 등록 되어 있는 겁니다. 심볼 등록 안돼 있으면은 곤란하고요. 심볼 등록 돼 있을 적에 하는 건데요. 얘네처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뭐, 그러면은 15번에 F6 하고 옮겨. 15번에 F6 한 대면 옮기십니다.
그 다음에 15번 했으면 뭐 저기 뭐 25번에 F6 해서 또 옮깁니다. 뭐 그런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45번 F6 하고 또 옮깁니다. 그 다음에 60번엔 1번에 있는 거 복사할까 봐요. 이제 1번을 컨트롤 C 하고 60번에 F7 눌러서 이거 그냥 컨트롤 V 말고요. 그냥 컨트롤 V 말고 시프트 컨트롤 V라고 있거든요. 그거 누르면은 복사된 게딱 그대로 나와요. 딱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한꺼번에 클래식 트윈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얘가 뱅뱅 돌 거예요. 이렇게. 요 점이 움직이면 그 부분의 속도가 감소되거나 증가돼요. 실행되는 기간이 짧아지니까 기간으로 따지면. 조금 나가볼게요. 자, 조금 더 진도를 나가서요. 얘가요, 부딪힐 때마다요, 한 바퀴 뱅 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요, 자, 이렇게 올라갔다, 여기서 이렇게 갔다, 여기서 갑자기 퉁 하고 돌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키와 키 사이를 눌러요. 키와 키 사이를 눌러서, 이거 로테이트 있죠? 뭐, 이게 반시계? 시계? 반시계?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되죠? 여기서 이제 올라간, 툭 부딪히면서 갑자기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다. 이건가? CW? 이렇게 됐다가 틱 부딪히면서 틱뭐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요. 이것도 뭐다 해주셔도 되고 자기 마음대로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틱 하고 이렇게 되면서 퉁 떨어지면서 또 돌아간다. 뭐 이런 식으로요. 툭 하고 떨어지면서 이게 또 돌아간다. 팅 한번 얘도 돌아가게 할까? 얘도 돌아가게 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요. CW, CCW 이렇게 하면 얘가 뱅뱅 도니까 더 재밌죠. 예, CW, CCW 섞어서 하면 더 재밌어요. 이렇게 할 수가 있겠더라.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색을 바꿔요. 그러니까 요 키에는 이 색이에요. 이건 또 키를 눌러야 돼. 그러니까 어떤 거는 이거를 눌러야 되고 어떤 거는 키를 눌러야 되고 달라요. 그래서 어떤 거는 트윈을 누르고 어떤 건 키를 누르는데 키를 눌러가지고 키만 눌러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 키를 누르고 나서는 얘를 다시 눌러야 이게 떠요. 이 화면을 사용하려면 이거를 눌러야 이 화면 쓰거든요. 그래서 이 키를 누르고 얘를 눌러서 화면 나오게 해서 이펙트 부분 이제 이펙트에 틴트를 해도 괜찮아요. 뭐 틴트 하고 싶으면 근데 틴트 하면 테두리 색이 다 없어져 버려요. 예, 테두리 색이 검은색 들어가 있는 사람 없어져요. 뭐그 신경 안 쓰면 그냥 하시면 되고 그죠? 틱 색깔이 바뀌죠? 바뀝니다. 그죠? 여기서 또 바뀌려면 누르고 얘를 자, 누르고 나선 여기 색깔 바뀌는 게안 떠요. 눌렀으면 얘를 눌러야 이색 바뀌는 게 여기 뜨거든요. 그래서 한번 눌러주셔야 돼요. 그래서 컬러 이펙트 스타일에서 틴트가 제일 쉬워요. 틴트 할때 100%가 좋아요. 약간 뭐 흐리게 해도 상관없고 자기 마음인데 이렇게 해서 색깔 딱 바꿔주시면 그 색이 딱 돼요. 딱 해볼까요? 띵 색깔이 바뀌죠. 할 때마다 팅팅 할 때마다 색이 바뀌어요.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또 재밌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딴색 바꿔야 되겠다. 색깔 재미없다. 뭐 이런 색깔.